오케이. 20년 3월 18번 굴목적 파. The Watton City Symphony Orchestra is celebrating its 65th year of providing music for the Central Coast of California. 오케이. 그래서 뭐 왓슨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뭐 교향악단이죠.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뭐 셀러브레이팅 하고 있다. 축하를 하고 있죠. It's 65th year of providing. 오케이. 제공한 것의 제공의 65주년을 축하하고 있답니다. providing music 음악을 제공했겠죠. 심포니 오케스트라니까. 누구한테? Provide A for B가 사용됐죠. Provide A for B. Provide A for B 하면 뒤에 이제 제공받는 사람이 오는 거죠. B 이 자리에 받는 사람 여기에 제공되는 어떤 것 음악을 제공한 거죠. 누구에게? Central Coast of California. 뭐그 코스트 하면은 뭐 해변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 명칭이죠. 어떤 지역에 Central Coast of California 지역에 뮤직을 프로바이딩 해온 65주년을 축하하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오케스트라 뭐 보니까 뭐 어떤 아티클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티클 신문 기사 같은 신문 기사라든지 뭐 알림 너티스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너티스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알림의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the orchestra has announced 알렸죠. 오케스트라가 the retirement of Mr. Bob Smith. Bob Smith 씨의 은퇴를 알렸습니다. 그게 뭐 retirement from 하면은 어떤 자리로부터의 은퇴겠죠. From the position of musical director and permanent conductor after 35 years. Mr. Bob 씨의 재직 기간이 나오고 있죠. 35년간 재직했습니다. 35년 동안 재직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직위가 나오고 있죠. 뮤지컬 디렉터와 그 다음에 퍼머넌트 컨덕터. 퍼머넌트의 반대말은 템포러리 같은 말이 있죠. 템포러리 같은 단어. 뭐 임시직인 퍼머넌트 하니까 뭐 계속하는 거니까 뭐 해석해 보면 상임 뭐 지휘자 이렇게 나오죠. 퍼머넌트 컨덕터. 상임 지휘자 자리와 그리고 이제 뮤지컬 디렉터 음악 감독 직으로부터 35년 동안 일한 다음에 리타이어먼트 한다라고 오케스트라가 알렸습니다. 뭐 지금 리타이어먼트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 내용이 나옵니다. The orchestra is actively seeking a replacement for this position.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가 뭐 아주 적극적으로 actively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대체할 사람이죠. Substitute를 찾고 있죠. Replacement for this position. 그러니까 Mr. Bob Smith가 하고 있던 뮤지컬 디렉터와 그다음에 Permanent Conductor 자리를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The responsibilities include selecting the music for concerts annually and rehearsing the orchestra weekly for approximately 2 hours. 그래서 그 책임이죠. 해야 할 일, 듀티를 얘기하는 거 듀티, 의무상. 그러니까 이제 그 replacement로 들어올 사람, 대체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responsibility가 포함하고 있다. 음악을 고르는 거죠. Selecting the music. 뭐를 위한 full concert annually. 매년 네번 콘서트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Annually 매년마다 뭐 yearly 하고 같은 말이죠. Yearly. Yearly, annually. 매년마다 4번 콘서트를 위한 뮤직을 포함하는 것과, 그리고, 리허설 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네요. 오케스트라 연습, 뭐, weekly, 매주마다, for 대략 2시간, 뭐, 매주 2시간 정도, rehearsing 하는 것과, 그 다음에, selecting the music for four concerts annually. 매년 4번의 콘서트를 위한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replacement로서, 그러니까 그동안 미스터 밥 스미스가 하던 일이기도 하죠.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applicants who are가 생략됐죠. Who are desirous of applying for an opportunity to audition for this position. 그러니까 밥 스미스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오디션을 하는 거죠. 뽑는 오디션을 합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한번 해보세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applying for 하면 지어그 뭐야 뭐 하는 겁니까? 뭐 지원하는 거 지원하는 거 어떤 chance에 opportunity에 뭐 applying for 하려고 하는 desirous 바람이 있는 어떤 그 참가자들은 should send resume 이력서를 보내야만 합니다. 그뭐 여기 이메일 주소하고 있죠. 이메일 주소 보내면 이력서를 레즈메를 저이 이메일 주소로 샌드하면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이런 얘기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글의 목적은 뭐 연주회 일정 이런 거 없죠. 연주회 일정 이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은퇴 공연 한다는 얘기 없습니다. 홍보 이런 것도 아닐 거고요. 지원 확충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요게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뮤지컬 디렉터 하고 그 다음에 퍼머넌트 컨덕터를 리플레이스먼트 할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정기 연주회 장소 섭외 이런 얘기 없네요. 전체적으로 내용 파악 한번 해보면 뭐이 왓슨 시티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뭐 지역사회 65년 동안 뭔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35년 동안 뮤지컬 디렉터와 퍼머넌트 컨덕터 역할을 하고 있던 밥 스미스 씨가 리타이어먼트를 하게 되는데 뭐 당연히 리플레이스먼트가 필요하니까 그걸 알리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는 사람이 할 일은 뭐 매년 4번 콘서트 하는데 뮤직을 셀렉팅 하는 일하고 그다음에 뭐 매주 한 2시간 정도 오케스트라를 리허설 연습을 하는 게 그런 일을 꼭 해야 되는 거고요. 레스폰서빌리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참가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메일 보내면 된다 이런 내용 파악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문법적인 거 보면 뭐 여기 진행형 시제가 나왔고요. 자축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여기에 있는 ing 동명사고요. 뭐 특별히 뭐 중학교 수준의 뭐 그런 거, 뭐, retirement from 이라는 거, 뭐뭐로부터 은퇴, 이런 거, 그런 표현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어휘로서 뭐, 몇 가지 것들이 보이네요. 오케이. 요 정도 살펴보면 될것 같네요. 왜 이러지? 잠깐만요.